안녕하세요. 글로벌 한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해외 주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오늘도 해외 주식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또 영웅문 글로벌에서 어떻게 만나볼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들 퇴근 시간 혹은 집으로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날 있나요? 저는 문자로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오늘은 이 택배와 관련된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UPS부터 볼게요. FedEx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FedE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해외 직구나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정말 많이 이용하는 그런 기업이죠. 저도 몇 차례 이용해봤는데 기업명은 아시는 것처럼 FedEx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edEx는 여러분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종목코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할 때는 티커가 바로 종목코드인데요. 기억하기 쉽게 FDX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볼 텐데 제한 시간 내에 국제 운송이나 소포의 지상 운송 등 세계적인 운송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정말 다 담겨 있는데요. 페데럴이 미국을 뜻하고 있고요. 익스프레스는 신속하게라는 의미죠. 이렇게 합쳐서 FedEx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757억 US 달러고요.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온라인 쇼핑 급증이 생겨나면서 미국에서는 또 캐나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런 홀리데이 때 연말 성수기에 진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수혜를 누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페덱스가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품 거래의 25%가량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물류의 선두주자인 페덱스가 이 실적이 글로벌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전조로 읽히기도 한다면서 페덱스를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 풍향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배송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 193억 2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페덱스가 올해 한여름에 크리스마스를 맞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주가는 어떨까요? 도이치뱅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페덱스에 대해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은 컸지만 그만큼 강력한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직접 영웅문 글로벌에 들어가서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 여러분 0600 화면에 들어가시면 종합 차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페덱스의 차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종합 차트에 들어가셔서요. 페덱스, FDX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페덱스가 원래 2018년쯤에는 주가가 88달러로 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지난 3월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저점을 기록을 했죠. 88달러로.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다시 우상향 기조를 보이면서 293달러까지 그러니까 3배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25일 기준으로는 주가를 살펴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288달러 선에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앞으로 유망한 산업자 7종목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UPS와 페덱스가 속해 있습니다. 피델리티에서는 온라인 소비 증가와 두 회사의 실적 개선 속도를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까지 이 회사들이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두 회사 모두 콜드체인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UP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UPS를 살펴볼 텐데 UPS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유나이티드 파셀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티커가 미국 주식을 할 때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종목코드 UPS 똑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운송이나 물류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 내외에서 운송 서비스도 하고 있고 세관이나 보험, 자금 조달 같은 서비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설립된 회사로 전 세계에서 220개가 넘는 나라에 이렇게 운송이나 물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1473억 US 달러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언택트 위주로 많이 변했잖아요. 이러면서 역시나 페덱스랑 마찬가지입니다. 택배 물량이 상승하면서 임시 운반직,
10만 명을 더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제가 외신을 찾아보니까 아마존이나 UPS 같은 이런 기업들은 매년 온라인 쇼핑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해 초에 8월 초에 나온 한 증권사,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대로 성장하면서 동사의 B2C향 물동량이 65% 이상으로 성장한 걸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UPS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을 살펴봐도 212억 달러, 영업이익도 2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난 9월에 낸 리포트를 보면 그동안에는 택배 무게로만 비용을 계산하다가 박스 크기랑 무게를 혼용한 새로운 가격 정책을 도입을 하면서 UPS가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2021년 영업이익률은 10%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백신의 냉장 보관 이슈와 관련해서 또 콜드체인 종목들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코엔에서도 이 종목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UPS의 배당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영웅문 글로벌에서 직접 살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먼저 현재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010 화면으로 가시면요. UPS 이렇게 종목 코드를 입력하시면 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리포트, 뉴스, 투자 의견 등등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좋은 화면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종목별 배당이 알고 싶으시면 2653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UPS 제가 눌러볼게요. 종목별로 배당, 이렇게 현금 배당으로 분기 배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2633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종목별 적정 주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가 11월 25일 기준으로는 170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에서 낸 평균치를 본다면 137달러 정도가 적정 주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2663으로 가시면요. UPS에 대해서 여러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들, 그리고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웰파고에서는 지금 UPS에 대해서 매수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목표가는 184달러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웅문 글로벌을 통해서도 해당 주식에 대해서 정보들, 그리고 배당 현황, 또 여러 증권사에서 낸 투자 의견과 목표가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번호 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0600 통해서 UPS의 차트를 열어볼 텐데요. UPS 역시 3월에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3월에 82달러까지 저점을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확실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톡톡이 수혜를 봤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면서 지난 10월에는 178달러로 고점을 기록했고요. 두 배 가까이 주가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1월 25일 기준으로는 170달러 선에서 주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UPS와 페덱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로부터 얻어졌지만 투자 판단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유의사항도 긴데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콩러들이 택배 주문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택배가 쌓여 있으면서 수혜주로 여겨지는 UPS와 페덱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서 고마운 분들과 선물을 또 많이 주고 받으실 텐데요. 택배를 통해서 마음으로 이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웅문 글로벌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